새우 머리. 다 던져, 다 던져. 나중에 식할 오, 어떠? 야. 야. 자, 오늘도 플레이 해보는 큐브 이스케이프 컬렉션 두 번째 이야기 The Lake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시즌스 정말 재밌게 플레이 했었죠. 이번에 두 번째 The Lake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낚싯대가 있네, 대놓고. 절 집어주세요 외치고 있었어요. 칼도 얻었고. 도마는 습득이 안 되네요. 이건 뭐지? 낚시 그 줄 그 합성 그 안 돼 그 안 열리고. 위쪽을 볼 수가 있네. 애벌레가 있어요. 어? 잠깐만요. 여기 뭐지 이게? 여러분 보여요? 보이죠? 어? 종이다. 확대해서 볼 수 있네. 번역을 위해 텍스트를 클릭하세요. The past is never dead. 과거는 절대 죽지 않아. It is not even past. 그것이 과거가 아닐지라도? 뭔 소리던가? 과거는 절대 죽지 않아. 아직 지나지도 않았어. 그렇대요. 아직 지나지도 않았대요. 이걸 누르고 아래를 누르면 어떻게 돼? 그럼 원상복구네. 일단 빠르게 다 주변을 둘러봅시다. 원래 방탈출할 때는 주변을 딱 눈에 띄는 것부터 싹싹 보는 게 국룰이죠? 뭐라고? 방탈출을 안 해봤다고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딱! 이게 뭐지? 누가 봐도 낚싯대 꼽아야 될 것 같고, 낚시 줄을 걸어야 될 것 같고, 낚시 바늘을 여기다가 사 곤충을 빠! 됐어. 완벽해. 던져. 어? 왜 안 돼? 오케이, 아노. 어, 됐어. 잡아. 새우를 얻어버렸구먼. 새우. 이상하게 큐브 이스케이프 로스트 레이크 시리즈에서는 새우라는 게 정말 자주 등장해요. 뭔가 상징적인 게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이 새우를 도마에다 넣고 댕겅. 열쇠를 얻어버렸어. 열쇠스 여기스. 지렁이와 자석을 얻었군요. 여기도 열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벌레를 먹었으면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지. 따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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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땡겨. 결과는 물고기. 한번 더 갑니다. 주님, 한 놈 더 올라가요. 뭐야,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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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자랐어요? 뭔가 여기 기분 나쁘게 생긴 좁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안 눌려요? 이번엔 자석을 걸어볼까요? 어? 자석이 걸리네? 던져. 호, 이번에도 열쇠를 얻었군. 새우 머리. 다 던져, 다 던져. 나중에 식칼, 오, 어떠. 식칼도 매달아서 던지겠네, 라고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군요. 에? 물에 불려진 사람인가? 색감의 애가. 상호작용 같은 게 전혀 되질 않는군요. 으이, 씨가, 씨, 깜짝이야. 아, 진짜 놀랐네. 뭐야.
사과를 얻었어요. 다시 사라졌어요, 사람이. 그렇다면 이분은 사과를 걸 수가 없네. 아, 놀래켜서 미안하다, 사과. 미친 거 아니야. 동전. 도전과제를 달성함, 코인. 동전이라. 그러고 보니까 이 의자는 왜 있는 거죠? 쪽지에 사과가 있었냐고? 정말? 사과가 있네. 눈. 이건 뭐죠? 다이아몬드. 그리고 암모나이트인가, 이거? 어쨌든, 소라 껍데기. 아, 나무에 있는 이 점 다섯 개가 이거구나. 님들 왜 이렇게 똑똑함? 나머지 세 개를 찾아야 되겠군요. 괜찮누. 벽에 저 이상한 줄 그어져 있는 곳을 칼로 찢어보자고? 아니야, 반응이 아예 없어. 저기 말고도 여기도 있거든?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노뽑이 먹었다고? 언제 먹었나? 언제 먹었어, 이거? 노뽑이를 어디다 쓰지? 여기 뽑아봐, 이거. 안 되네? 어! 아! 아, 노뽑이로 이거를 뜯는 거구나. 열쇠. 그럼 여기도 뜯어봐. 눈알. 도전거지 달성. 눈알. 오끼오. 이제 이걸 열 때가 왔군. 뭐냐, 이 쥐방울 만한 거. 곰팡이. 팡이팡이. 약간 그, 포켓몬스터 중에 곰팡이 닮은 애 있지 않아요? 나방으로 진화하는 애였나? 곰팡이구나, 걔는. 갑자기 기억났다. 곰팡이 같다, 뭘 해. 일단, 눈부터 여기다가 둘게요. 됐고. 곰팡이를 미끼로? 와, 이게 된, 이게 된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 놀라워. 암모나이트.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가 이쪽이고. 이제 마지막 하나! 다이아몬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자석으로 또 낚시해보자고요? 야, 다이아몬드가 철이냐? 자성이 있게? 안 당겨줘. 했지만 이곳은 속임수가 난무하는 로스티 레이크 큐브 이스케이프 콜렉션. 설마 진짜 돼요? 뭐야 이게? 상자. Mirror. What mirror? 거울을 갖다 대라는 건가? 딱히 없는데. 거울을 갖다 댔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양이. 이곳에다가 거울을 대라는 건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숫자처럼 생겼다고? 아, 6, 2, 3, 7. 237 곱하기 6을 하면은 1422 맞아? 그래서 여기서 1을 찾으면 되네. 1422. 짠! 얻었고요. 벌써 클리어하는 건 아니지? 분량이 좀 짧은걸? 우리가 너무 잘한 건가? 하하. 뭐가 바뀐 거죠? 어? 어? 헬로. 어, 진짜 끝이네. 축하합니다. 큐브 이스케이프 더 레이크를 마치셨어요. 도전과제를 모두 찾았나요? 또 이상한 도전과제들이 있었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전과제는 전부 다 찾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번에는 더 레이크를
짧게 플레이를 해봤네요. 이게 예전에 무료 플래시 게임을 다 모아둔 거라서 분량이 아마 들쭉날쭉하고 쉬운 거는 엄청 짧고 또 어떤 건 엄청 길고 막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모든 챕터가 다 동일하게 분량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웨더 레이크는 아주 간단하게 잘 즐겨봤네요. 우리 장작분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쉽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했으면 아마 1시간 정도 풀지 않았을까. 더 레이크 오늘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군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보이스케이프 컬렉션 다음에 보도록 하죠. 이도가이소녀. 자, 저희가 더 레이크 챕터를 끝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보고 지나칠 수가 없는 히든 엔딩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원래 공략을 잘 참고하진 않지만 장작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히든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게 챕터가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서 빨리 훈수도! 나 기억 안 나! 나 기억 안 난다고 빨리. 일단 낚시를 준내 하세요! 오케이. 일반 엔딩을 가는 길에 있어 딱 나무 자라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노르발무 뽀비를 가지고 딱! 열쇠 딱! 빠루 딱! 아유 빠루랜다 죄송합니다. 노르발무 뽀비 곰빵이 빵이 딱 걸어주고 낚시 뚜아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새우를 시칼로 뚜아 열쇠 뚜아 첫 번째 칸 열어 뚜아 자석과 뭐야 이거 얻었고 지렁이 지렁이를 꽂아서 던져 당겨 쟁느 선느 암모나이트 걸어 안 걸어져 생선을 걸어 안 걸어져 눈알 걸어 안 걸어져 자석 걸어 걸어져 던져 당겨 열쇠 나와 브러스. 자 이제 두 번째 열쇠 빠 열었스 코인 얻었스 생선 도마 위에 딱 올려버렸스 두동강 내버렸어. 연타 연타 연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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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석 한 번 더 던져. 당겨. 금고 나왔어. 자석 얻었어. 새우 머리 걸었어. 낚시 또 했어. 당겼어. 사람 나왔어. 아, 반갑스. 손 누르면 얘가 갑자기 발작하면서 뭐 하지 않나? 칼로 잘랐어. 싫대요. 애가 싫대. 사과를 얻었어. 자석으로 한 번 더 하라고? 어, 여기 자석으로 세 번이 돼? 어! 어, 자석을 세 번 던지니까. 어, 이제 걸리는 게 없어요. 모르는 금고가 나왔어요. Remember the seasons. What? 전편을 봐야 되나 본데? 전편이 시즌이잖아. 시즌스 1487이야? 뭐, 다시 보기 보면 되겠죠. 148. 7. 오, 열었다. 이거 뭐죠? 이것도 잘 기억해 놓읍시다. 25641. 나중에 TV의 채널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다 시리즈별로 그 히든이 단서가 주어지네. 그러네. 이걸 하나를 못 보면 그럼 연달아서 다 못 보는 거야? 자, 일단 보석을 얻었거든요. 이 보석은 여기에 있는 보석과 다른 거네요. 자, 보석이 지금 초록색 보석과 파란색 보석이 있는데 저희는 저번에 파란색 보석을 걸었었고 이번엔 초록색 보석을 걸어보겠습니다. 눈. 음? Hello. 어? 오! 뭐야? 오, 새로운 도전과제를 열었어요. 이거 못 열었었었는데. 다시 해야 되나요, 근데? 이거 진엔딩 맞아? 이게 진엔딩이야? 나머지 도전과제는 뭐야, 그러면? 뭐 일단 이렇게 다른 도전과제를 봤습니다. 검은 큐브까지 찾았네요. 이 도전과제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더 레이크 여기서 히든엔딩 본 것까지 해서 완전 마무리 짓고 다음 3편 아레일레스 라고 읽는 거 맞나요? 발음 좀 들어봅시다. Ar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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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금, 착수금, 계약금이래요. Arles. Arles. 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잠깐, 아까 써있던 그 TV 번호가 시즌스에 있는 TV 번호예요? 아, 이거 또 해야 돼? 살려줘. 왜 이렇게 계속 울고먹기가 많아? 이게 시리즈 하나하나를 그냥 개별적인 게임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로 묶어놨구나. 이거 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면 이거 하게끔. 일단 TV까지만 빠르게 가보도록 합시다. 귀찮아 죽겠네. A few inches later. 좌우로 흔들어져 껴 흔들흔들 흔들어요. Later. 됐어! 야 TV! TV! 자, 더 레이크에서 얻었던 힌트를 토대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 5, 6, 4, 1. 오. 방금 제 사진을 찍어 간 건가요? 무슨 장면일까? 자, 시즌스와 더 레이크에서 얻을 수 있는 요소는 이게 전부인 듯? 아직까진 잘 모르겠지만 단서가 계속해서 모이다 보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진짜로 이번엔 아르스 챕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